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학 의원입니다. 우선 공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거듭나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라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2011년부터 우리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운영에 접어든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모든 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라드가 우리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향후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자중기위원장 홍일표입니다. 공단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생기관으로서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준하경입니다.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차성수 이사장님과 공단 가족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웃이고 한 가족입니다. 오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주년이 내일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입니다. 먼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창립 10주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주시민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결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무한 성장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화이팅!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사선 폐기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니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005년 경주가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 입지로 선정되는데 실무 책임자를 맡았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10년간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폐기물 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